띄워 보냅니다. 정확하지 않았고요. 가운데로 청주 역습 기회. 자, 다시 한번 끊어냈습니다. 마르코 접었습니다. 마르코. 자, 박살쭉 슛! 선제 득점 기록합니다. 김해입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하용주입니다. 네, 마르코가 딱 이제 길 잡았을 때 바로 살려버립니다. 이렇게 청주 같은 경우, 아니 김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은수 슈팅 이후에 분위기 살려야 말씀드렸는데 전반전에 골이 나오면은 청주도 이제 마냥 수명할 수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김해 입장, 김해에게는 최고의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승리할 수 있는. 자, 여기에서 끊어냈고, 자, 마르코를 거쳐서 슈팅까지. 네, 마르코에 대한 수비가 순간에 분산되다 보니까 청주 수비수들이 어느 쪽을 막아야 될지, 어느 걸 좀 견제할지 좀 약간 당황한 것 같아요. 네. 그 틈을 파고든 동료 선수에게 무언가 이야기를 건네고 있는 주한성. 올려줍니다. 헤더! 들어갔어! 결국에는 마르코가 응원의 댓글에 보답합니다. 야, 마르코 헤더가 계속 위협적이었는데 결국 또 이제 골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마르코 선수가 이번에도 득점을 기록합니다. 네. 스코어 2대0. 팬들한테 가나요? 네, 마르코 선수가 뛰어갑니다. 아, 선수가 이렇게, 자, 마사토 선수거든요. 네, 아, 같은 이제 외인 선수끼리 하이파이브를 하는 좀 보기 드문 장면이었습니다. 자, 지금은 주한성 선수의 킥은 정말 택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또 청주 선수들이 잘 막았는데 이때까지 지금 마르코스 프리헤더였어요. 네. 좀 편하게 헤더를